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. 깃털 모양 있는 곳은 버드파크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작은 온실부터 시작해서 동공원이 시작되고요. 입구에 있는 작은 온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도 소소하게 작은 식물들이 좀 많이 있고 장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현재 시계초가 조금 덜 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부겐베리아입니다.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진 포석정 모양의 풍경이고요. 그리고 온실 뒤쪽으로는 이렇게 튜올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아마 지금 가도 튜올립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좀 4월 6일에 찍긴 했지만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양약 재배로 키운 방울토마토입니다.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더 상세하게 양약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벚꽃이 많이 피어있던 동공원 앞 소나무도 기억합니다. 동공원 온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. 앞에는 열대의 식물들.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신기했던 박지란과 그리고 틸란드시아. 처음에는 정말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박지란을 보고. 경주라서 천마의 모습을 장식을 넣어놨습니다. 바나나 열매가 달려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한 조형물도 있고요.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폭포도 이렇게 좀 FRP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.
본실 위에서 그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온실은 높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덥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되게 덥고 습하고 그렇습니다. 외부에 음악 분수가 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쫓지지를 못했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벤트 중입니다. 꼭 보세요.